어서오세요, 방구님들. 네, 이번 소설은 최남용 작가님의 단편 소설입니다. 최남용 작가님은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라는 작품으로 이미 방구님들과의 인연이 되신 분이시죠. 이 시간에 들려드릴 작품이 작가님의 첫 소설이었다고 하네요. 제목은 정 죽일놈 전입니다. 정 죽일놈, 죽일놈. 어떤 악연이기에 이런 제목이 만들어졌을까요?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정 죽일놈 전 아프리카에서 만난 사람 그의 이름은 정 준일이다. 지금부터 그놈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내가 놈의 별명을 정 죽일 놈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약 25년 전, 나와 그의 악연은 시작됐다. 악연이 시작되고 5년간, 그는 내게 지독한 피해만 주고는, 어느날 갑자기 마치 삼류소설에나 나올 듯한 대목처럼, 찢어진 노트장에 땅끝으로 가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져버렸다. 세월이 너무 흐른 탓인가? 무더니도 피해만 입히고 떠난 그가 아니 정확히 말해서 그의 행동거지가 아련한 추억으로 가끔 떠올라 나를 실없이 웃음짓게 할 정도로 그놈에 대한 미움은 잊혀가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나는 20년이 지난 후 그놈에 대한 악몽에 다시 시달려야만 했다 그것도 수천 말리 떨어진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하네스버그에서 말이다. 1995년 10월 22일, 일요일, 18시간 이상의 비행기 여행에 따른 지독한 여독과 7시간의 시차, 그리고 초여름으로 들어가는 남방구의 따가운 햇살 때문에 유하네스버그 공항에 내린 나는 미지의 아프리카에 대한 설렘보다는 빨리 숙소로 가서 무거운 몸을 누이고 싶어 서둘러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을 나서고 있었다. 그때 동양인 한 사람이 내게로 다가와 손을 내밀며 인사를 건넸다. 강원도 인솔 책임자 최하경 계장님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누구신가요? 저는 이번 요하네스버그 무역 박람회 통역을 맡게 된 정상현입니다. 예정에 없는 마중에 나는 어리둥절하면서도 반가운 마음이 앞섰다. 나 자신 2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운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재주가 없어서인지 해외 출장이 처음이었다. 중소기업체 임직원 8명을 인솔하고 참석하게 된 일주일간의 무역박람회. 최초의 해외여행에 대한 설렘보다는 언어장벽과 수출업무에 대한 무경험 때문에 걱정이 앞서고 있었다. 예정에 없었던 통역원의 공항 마중은 걱정거리를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그야말로 구원의 손길 같았다. 저는 서울과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LA에서 무역업을 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 3년 전 이곳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가 묻지도 않은 자기소개를 한다. 나는 얼떨결에 악수를 했다. 반갑습니다. 현지 영사관에 통역마트 교민을 추천해달라고는 했습니다만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박람회 개관일인 모레가 근무 시작일인데 이렇게 마중까지 나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정말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앞섰다. 더구나 경영학을 전공한 데다 무역 경험이 있다는 것은 통역관으로는 금상첨화가 아닌가. 제가 숙소인 칼튼 호텔까지 모시려고 봉고차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오랜 비행기 여행에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고 이번 해외 출장에 대한 성과가 예상 밖으로 클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흰 구름 두둥실 떠가는 파란 하늘이 한국의 가을 하늘과 같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우리 일행은 그의 봉고차로 공항을 떠나 곧바로 왕복 4차선 고속도로로 나왔다. 운전석 옆에 앉은 나는 그때서야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곳 자동차 운전석이 바른 쪽에 있고 차량이 좌측으로 통행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통행 방향이 달라서인지 10년 무사고 경력이 무색하게 불안했다. 이를 떨치고자 차창밖 멀리 시선을 던진다. 사방은 끝없는 벌판 지평선이 둥근 원형을 그리고 있었다. 떠나기 전에 머릿속에 그렸던 아프리카의 울창한 밀림은 보이지 않았다.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를 태운 자동차는 키 작은 나무가 띄엄띄엄 눈에 띄는 황량한 벌판을 달려가고 있다. 저 멀리 빌딩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 도시의 외곽에 들어서야 잘 가꾸어진 숲을 볼수 있었고. 푸른 나무 숲 속에는 잎사귀 없이 보랏빛 꽃만을 피운 이름 모를 나무가 마을 전체를 덮고 있어 매우 이국적이면서도 아름다운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졌다. 우리 일행들이 사창을 통해 비치는 처음 보는 아프리카의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읽었는지 그가 말문을 열었다. 여기 보이는 보랏빛 꽃나무는 자카란다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200년 전 브라질에서 두 그루를 가져와 심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번성에서 남아공의 수도인 프리토리아와 이곳 유하네스버그 전체를 뒤덮고 있죠. 그리고 잠시 말을 끊었다가, 내가 이땅 끝까지 왔듯이 저 나무도 지구의 반대편까지 온 셈이죠. 라고 말했다. 땅 끝까지 왔다는 말. 순간 나는 문득 죽일 놈의 생각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그리곤 운전을 하고 있는 정상현을 바라보았다. 처음 보는 순간 낯이 익다고 생각했는데 어쩐지 죽일놈을 닮은 것만 같았다. 그러나 이름도 다를 뿐 아니라 죽일놈은 깡마른 체구에 턱이 뾰족한 데 비해 정상현은 알맞게 살이 치고 턱에는 허연살이 붙어 둥근 모습이 아닌가. 내가 알기로는 죽일놈은 충청도 제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고 했는데 상현은 서울과 미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고 했다.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 모습이 변했다 할지라도 내 머릿속에 깊게 각인된 그놈 모습을 내가 알아보지 못할 리 없지 않은가. 더구나 철면피 같은 그가 나를 모른 채할리 없다고 생각하니 동일인이 아님이 분명할 것이다. 하지만 꼭 집어 무엇이라 말할 순 없지만 그에게서 풍기는 죽일 놈과 같은 느낌 때문에 눈을 감고 그 놈을 생각하게 되었다. 첫 번째 만남 기막힌 우연일까? 죽일 놈을 내가 처음 만난 것은 오늘부터 꼭 25년 전인 1970년 10월 22일 강원도 원주에서였다. 그해는 어쩐지 10월 초순에 벌써 첫눈이 내리더니 하순에 접어들자 찬바람이 불어닥쳤다. 군 징집 영장을 받고 입소하기 전날 땡땡 사단 신병 훈련소 정문 앞 여인숙에 투숙을 했다. 군에 먼저 갔다 온 선배로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사회로부터의 격리 인격의 반납 등등 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마음을 심란케 했다. 이런 기분을 떨쳐 버리려고 여인숙 옆 선술집을 찾아들었다. 바로 그곳에서 징그럽게도 그놈과의 악연이 시작된 셈이다. 깡마른 체구에 검게 물들인 군복을 걸치고 빡빡머리에 하관이 뾰족한 턱, 검게 탄 얼굴, 그러나 눈만은 반짝반짝 빛나는. 조금쯤 신경질적으로 생긴 그가 먼저 원탁 하나를 차지하고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다가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나를 향해 오른손을 번쩍 쳐들고 말을 걸어왔다. 삼중대 신병이신가 본데 함께 소주나 한잔 합시다. 나도 내일 입영하면 한동안 이놈의 소주가 그리울 것 같아 혼자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와 앉으시죠. 나는 내가 삼중대 신병인지도 모를 뿐더러. 모르는 사람과 잘 어울리는 성격도 아니어 머뭇거렸다. 하지만 혼자 술을 먹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란 생각에 그의 건너편 자리에 엉거주춤 앉았다. 자, 우선 한잔쭉 하시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큰 유리잔에 술을 단숨에 들이켜고 잔을 내게 돌려 가득 부어주었다. 난 고양이 제천이고 평창 산판에서 일하다 입영하게 된 정준이라는 놈입니다. 저는 춘천에서 온 최하경입니다. 내가 술반 잔을 마시는 동안 그는 자기 소개를 하고 내가 술잔을 내려놓기 무섭게 손을 내밀었기에 얼떨결에 악수를 하며 고향과 이름을 밝혔다. 추운 날씨 때문에 움츠렸던 몸이 한잔 술에 나른하게 풀어져옴을 느꼈다. 더러운 세상이죠. 난 배경도 있고 그럭저럭 살만한 재산도 있습니다만 세상이 싫어 수양도 할겸 해서 강원도 산 속으로 들어가 산판 일을 하다가 이번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은 이놈의 세상과 벽을 쌓고 살수 있어 차라리 마음이 편합니다. 무엇이 더러운지 그는 자기만 알수 있는 말을 독백처럼 떠들었다. 나는 그저 듣기만 하고 그 혼자 계속해서 앞뒤 없는 말을 떠드는 동안 세 번째 소주병도 반쯤은 없어졌을 때 우리 둘 사이의 악연의 첫 번째 사건이 싹을 틔우고 있었다. 저기 신병 쫄따구들 매일이 되면 우리가 무엇으로 보일까?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니 언제 들어왔는지 두 테이블 건너편에 상사 계급장을 달고 있는 군인 둘이서 소주를 마시며 우리를 화제로 삼고 있는 듯했다. 쥐잡기 운동 한번 하고 나면. 하늘의 별보다 더 높게 보일기라. 얼굴이 붉은스레한 아직 어린 티가 가시지 않은 친구가 힐끗 우리 쪽을 바라보며 대답을 한다. 나는 그들이 신병훈련소 기관병이라 생각하고 못 들은 척하고 있었다. 훈련소에서는 하루 먼저 들어온 훈련병도 하나님하고 동창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온 터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때 독백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횡설수설하던 죽일놈. 아니 그때까지는 정준일이었지만 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큰 소리를 외쳤다. 야이 군바리 새끼들아 내일부터 니놈들이 별처럼 보일지라도 지금은 개똥처럼 보인다 이 더러운 놈의 새끼들. 그리고는 팔을 걷어붙였다. 어느 틈엔가 그의 손에는 빈 소주병이 들려져 있었고 금방이라도 그들을 향해 덮쳐들 기세다. 갑자기 험악해진 분위기 속에 에티가 가시지 않은 친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듯했고, 얼굴이 검고 눈매가 매섭게 생긴 친구는 벌떡 일어서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나는 황급히 정준일의 어깨를 눌러 자리에 앉혔다. 정용, 제발 좀 참으시오. 자리에 주저앉은 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들을 노려보자. 에티가 나는 친구가 조금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다. "미안합니다. 형씨들을 보고 말한 것이 아니니 불쾌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 친구는 말을 마치자 주모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동료를 끌다시피 문을 열고 나가 버렸다. 날카로운 눈매의 사내가 문을 나서며 다시 한번 우리를 노려봤다. 열린 문으로 흰 눈발이 바람을 타고 휙 들이쳤다. 좋지 못한 예감이 들어 일어서려는데 정준일도 먹다 남은 소주병을 들고 따라 나선다. 더러운 기분을 풀어버리려면 마저 마셔야 한다며 기어코는 여인수까지 따라 들어왔다. 술에 취해서 우린 처음 만난 날 한방에서 고라떨어졌고 이튿날 아침 술이 덜깬 상태로 38교를 건너 신병훈련소에 입소했다. 잘 듣지도 않는 이발 기계로 대충 머리를 깎이고 예방 주사를 맞은 후 배속을 받았는데 정준일과는 3중대 3소대 그것도 군번 하나 차이로 같은 내무반에 편성됐다. 사복을 반납하고 개인 관물을 받아 관물함에 정리하고 나니 날이 어두워졌다. 내일 정식으로 입소식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민간인 신분이려니 생각하며 모두들 침상에 제멋대로 누워 뒹굴고 있었다. 이때 사병 하나가 내무반으로 들어왔다. 야, 이놈의 새끼들. 순전히 쓰레기 같은 놈들만 모였군. 모두 침상 삼선에 정렬! 신병 입소자들은 튕기는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40명 중에 몇몇은 꾸물거리는 친구도 있었다. 어쭈, 동작 봐라.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고 일어서기를 몇번 하고 나니 제법 동작이 빨라지고 행동이 통일됐다. 내가 삼소대 기관 사병이다. 앞으로 한 달간 너희들과 숙식을 함께할 김철수 상병이다. 조금 있으면 소대장님이 오실 것이다. 침상 삼선에 정렬하여 눈망울도 굴리지 말고 부동 자세를 취하라. 침상 삼선이 침상의 세 번째 줄일 것이라 어렴풋이 생각하며 줄을 맞춰 차렷 자세로 서 있자니 잠시 후 소대장이 들어왔다. 견눈질로 슬쩍 바라봤다. 앞불사. 아, 눈매가 날카롭고 얼굴이 검은 사내. 바로 어제 저녁에 그 친구가 아닌가. 가슴이 뛰고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앞으로 한 달간 여러분을 훌륭한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조련할 3중대, 3소대, 소대장직을 맡은 김칠성 상사다. 다 소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훈련 기간 동안 여러분의 대표가 될 향도를 지금 뽑도록 하겠다. 김상사, 아니 소대장은 누구를 찾는 듯 훈련병 하나하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내부반 중간 통로를 천천히 걸어 내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다리는 더욱 후들거렸고 가슴은 천둥소리처럼 요란스럽게 쿵쿵거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정준일과 내 앞에 와서 걸음을 멈춰 섰다. 하늘이 캄캄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소대장은 지휘봉 끝으로 정준일의 허리를 찔렀다. 네, 훈병 정준일. 어디서 배웠는지 제법 군인답게 관등성명을 댄다. 자네는 내가 어떻게 보이나? 네, 하늘의 별처럼 보입니다. 어젠 옆에 있는 제 친구 최학경 훈병이 소대장님께 불손한 행동을 한 것은, 순전히 술 때문이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런 죽일 놈이 있나? 제놈이 잘못한 것을 한순간에 내게 뒤집어 씌우다니. 목구멍까지 올라온 분노의 소리는 소대장과 눈이 마주치자 그대로 사그라지고 말았다. 소대장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지휘봉 끝으로 내 허리를 찔렀다. 네, 훈병, 최하경. 언급결에 조금 전 정준일처럼 큰 소리로 관등성명을 외쳤다. 좋아. 너의 어젯밤 기백을 높이 사서 삼소대 향도에 임명한다. 나는 본의 아니게 삼소대 향도가 되었다. 그 다음날 향도의 통솔력 부족으로 삼소대가 가장 기강이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대원 전원이 보는 앞에서 오파운드 곡갱이 자리로 30대를 맞았다. 소대장의 사적 감정이 작용한 건 아니었을까? 엉덩이가 터져 피가 면 팬티를 적셨고 그 피가 마르면서 살과 팬티가 하나로 붙어버렸다. 고통을 참기 위해 이를 악문가 달게 이 끝마저 갈라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똑바로 누워 잠을 잘수 없다는 상황과 언제고 정준일 때문에 또 다른 불상사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그날 밤이었다. 정준일은 어디서 구했는지 터져버린 내 엉덩이에 약을 발라주려고 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야, 이정 죽일놈아! 제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워? 개같은 놈 같으니. 내큰 목소리에 모든 소대원이 깨어났고, 그날부터 그놈의 이름은 소대원들에게 정 죽일놈이 되었다. 악연은 계속되고 호텔까지 다 왔습니다. 상현의 목소리에 나는 정신을 차렸다. 30층은 좋게 되는 별이 다섯 개나 붙은 큰 호텔이었다. 요하네스버그의 한 중앙임에도 주변 거리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마치 시들어가는 도시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럼 박람회 개간 날 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인사를 했다. 그를 돌려보낸 후 이랜과 함께 호텔로 들어가 예약된 방으로 흩어져 들어갔다. 대충 짐을 정리하고 샤워를 한후 침대에 누우니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정신만은 더욱 또렷해지며 죽일 놈의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나는 죽일 놈 덕분에 훈련소 생활 내내 매일이다시피 밤마다 기압을 받거나 얻어맞은 후에라야 편히 잠들 수 있었고, 소대장의 미움이 작용했는지는 몰라도 최전방 야전 공병대로 배속을 받게 되었다. 자대 배치. 그것으로 놈과의 인연이 끝이 났으면 얼마나 좋았으랴. 놈은 부대 배속마저도 나와 같은 부대로 배속 명령을 받았다. 내가 1년 만에 의가사 제대를 할 때까지 그놈 때문에 받은 곤혹을 어찌 잊을 수가 있을까. 보초 교대를 해주지 않아 추운 겨울밤 몇 시간씩 보초를 더 서게 하고 패치카 불을 꺼트려 선임에게 기합을 받고 식기통을 통째로 잊어버려 쪼그려뛰기를 한 것이며 매일이 기합받기에 연속이었다. 그래도 그 정도는 쫄병 동기라는 입장에서 넘길만 했다. 입대 후 6개월이 지나 둘은 일병으로 진급하고 쫄병도 서너 명 생겼을 즈음 우리는 처음 열흘간의 휴가를 받았다. 놈은 죽어도 자기 집으로는 가지 않겠다며 우리 집에서 휴가를 보내게 해달라며 막무가내로 춘천까지 따라왔다. 단 하루라도 상대하기 싫은 놈이지만 제 집으로 가지 못할 사정도 있는 것 같아 함께 휴가를 보내기로 했다. 절대로 사고치지 않겠다는 약조 때문이었는지 일주일은 얌전하게 지냈다. 못잔 잠이나 실컷 잔다고 먹고 자는 게 일과였다. 그런데 귀대 3일 전 놈은 기어코 사고를 내고 말았다. 집앞 골목길에서 옆집에서 자취하는 여대생에게 느닷없이 강제로 입을 맞춘 것이다. 그 덕에 이웃과 식구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휴가일도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 부대 부근인 인재읍에서 3일을 보내는 신세가 된 적도 있었다. 야, 최일병, 네게 미안하다만, 계집애가집도나 공부한다는 것도 그렇고, 허벅지 다 내놓고 다니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일부러 혼을 내준 것 뿐이야. 놈은 희죽희죽 웃으며 변명을 해댔다. 어떻든, 그는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부자거나, 잘생긴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듯 했다. 1971년 8월이었던가 그와 같이 외박허가를 받고 인재읍 원통에 나와서 하루를 보낸 적이 있었다. 며칠 전에 중대장 심부름을 나갔다가 어떤 아가씨와 만날 약속을 했다는 놈의 말을 믿고 말이다. 무엇이든 놈과 함께하면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지라 처음엔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방학 중에 고향에 내려와 있는 여대생이야. 친구도 함께 나오겠다고 했어. 이번엔 정말로 말썽 안 부릴게. 며칠을 두고 치근대는 바람에 그만 그를 따라 나선 것이 화근이었다. 어쩌면 계집을 만날 수 있다는 내 욕심이 화를 자초한 것인지도 모른다. 향수라는 간판이 내걸린 다방이었다. 약속했다는 시간이 30분이나 지나갔다. 그때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야 했다. 놈은 커피값이 아까우니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했다. 하기야 외박증까지 끊고 나온 마당에 딱히 갈 데도 없으니 그냥 일어서기도 못했다. 일어설까 말까를 망설이는데 아가씨 둘이 다방 문을 열고 들어섰다. 형숙씨 여기입니다. 죽일 놈의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 벌떡 일어서며 손짓을 했다. 시골 아가씨답지 않게 깔끔한 옷차림, 깨끗한 피부에 몸매도 좋아 보였다. 그녀들은 우리 쪽으로 걸어와 맞은편에 앉았다. 솔직히 말해서 일어서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번뜩 지나갔다. 가까이서 보니 몸매뿐만 아니라 얼굴 또한 미인측에 속했다. 형숙씨! 이 친구가 지난번에 말했던 춘천 중앙로에 있는 땡땡 서점집 외아들 최하경입니다. 예측도 못했던 거짓말. 죽일놈의 소개에 아차차 또 당하는구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 말을 부정하기엔 이미 때가 늦었다. 아 그러세요. 아가씨 둘이 동시에 아는 척을 했다. 아마도 춘천서 학교 다니는 학생일 것이라는 생각과 놈은 어떻게 얼굴색 한번 변하지 않고 저렇게 거짓말을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동시에 일어났다. 놈의 소개가 거짓이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단순히 여자를 사귀기 위한 수단이려니 생각하며 꼭 눌러 참았다. 최일병은 잘 알고 있지만 저희 작은 아버님이 정일권씨입니다. 사실 군대에 오지 않을 수도 있었고 좋은 부대를 선택해서 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제 성격이 별나서. 남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전방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죠. 계집을 꿰기 위해 성심한 같은 정부 고위 인사를 자기 삼촌으로 둔갑을 시키다니 나는 놈의 거짓말에 기가 막힐 지경이었다. 어머, 정말이세요? 형숙이라는 아가씨가 놈을 바라보며 생글거리다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듯이 나를 바라다본다. 생판 거짓이었지만 배경과 돈에 약한 속물 근성의 계집이라는 생각이 들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마냥 잡아먹을 게 아니라 신천지를 향해 밖으로 나갑시다. 놈이 내게 한쪽 눈을 껌뻑이며 자리를 옮길 것을 재촉했다. 다방에서 나온 우리는 저녁 7시에 다방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두 쌍으로 편을 갈라 헤어졌다. 나는 인순이라는 이름의 아가씨와 맨발의 청춘이라는 영화를 보고 읍내 여기저기를 배회하다 약속한 시간에 다방으로 갔다. 놈은 한 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이 늦어져 파트너 아가씨를 보냈지만 다방을 떠날 수가 없었다. 두 시간이 지나갔다. 혹시 정준일 씨 일행이세요? 다방 마담이 묻는다. 네, 그런데요. 제가 그만 깜빡 잊었어요. 정일병이 오전에 다시 와서는 최일병이 오면 주라고 쪽지를 남겼어요. 쪽지에는 여인숙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날 밤 놈은 여인숙으로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10시가 다 되어서야 그놈 특유의 희죽거리는 웃음을 지으며 얼굴을 디밀었다. 돌아와서는 피곤에 지친 듯 옷도 벗지 못하고 잠에 고아떨어져 버렸다. 그날 이후 놈은 중대 서물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주일마다 3주 연속 내박을 나갔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까 정부 고위인사의 조카라는 기상천외한 지략은 들통이 났다. 우린 결혼 빙자 가늠 혐의와 그 동조자로 헌병대에 끌려가고 말았다. 동조자 혐의인 난 겨우 기어 나올 정도로 얻어 터진 후 기대했으나 죽일 놈은 일주일 영창 신세를 진 후에야 좋지 않은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나마 피해자 측에서 소를 취하해준 덕이었다. 놈의 귀대 후 놈과 나는 중대원들 앞에서 계집들을 꿰고 거사를 치르는 과정을 재현하여야 하는 수모를 당했다. 중대원들은 배를 움켜잡고 깔깔거리고 있었다. 아직은 슬픈 보랏빛 땅. 전화벨 소리에 눈을 떴다. 여독과 시차 때문에 몸을 뒤척이면서도 잠은 제법 깊었던가 보다. 창문에 아프리카에서 맞는 첫 아침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편히 쉬셨습니까, 정상현님? 그의 전화였다. 내일 박람회장에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는데 그가 전화를 건 것이다. 네, 덕분에 잘 쉬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이신가요? 최계장님 스케줄을 보니 오늘은 별일 없는 것 같아서 혹은 관광지나 안내할까 해서 왔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일행들과 함께 로비로 내려오시죠.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아마도 먼 타국에 막 도착한 동포에 대한 배려라 생각하니 눈물 겹도록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각 방에 연락하니 모두들 좋아했다. 간단하게 식사를 마친 후 그의 봉고차에 올랐다. 숙소로부터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아프리카 전통무용을 볼수 있는 패밀리타운으로 간다고 했다. 포도송이처럼 생긴 보랏빛 꽃을 매달고 너울너울 너울 춤추는 가로수, 열대수목으로 가꿔진 아름다운 소공원, 북유럽풍의 짙은 빨간색 지붕을 이고 있는 건물들, 그림처럼 아름다운 도시의 풍경이 차창을 스치고 지나간다. 200년 넘게 네덜란드계 백인들에 의해 인공적으로 가꿔진 도시라는 정상현의 안내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봉고차는 도시의 경계를 벗어나고 있었다. 도시를 벗어나자 척박하고 황량한 고원이 펼쳐졌다. 저 멀리 아련하게 구름처럼 보이는 낮은 산 하나가 보일 뿐 사방은 하늘과 마주 닿는 지평선이 원을 그리고 있다. 키 작은 관목이 여기저기 띄엄띄엄 서 있는 평원에는 수만 에이커는 될것 같은 거대한 농원이 가시 철망 울타리로 나뉘어 있었다. 양 떼가 보이는가 하면 다음 목장에는 조랑말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봉고차와 속도를 경쟁하듯 껑충껑충 뛰어달리는 타조가 키를 재려한다. 나무 밑에는 샘을 헤아리기 어려운 가축의 물이 끝을 모르게 이어지는 울타리를 따라 심겨있는 알로에. 우리가 아프리카에 와있구나 하는 확인적 탄성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패밀리타운은 아프리카 전통을 살린 종합 레저 시설이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다. 각양각종의 열대 수목이 잘 가꾸어진 약 5만여 평 규모의 수목원에는 태양빛을 반사하고 있는 하얀 벽에 갈대 지붕을 머리에 이고 있는 호텔이 중앙에 자리를 잡고 최대한 자연미를 살린 풀장이 해자처럼 호텔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토산품 가게, 이런저런 놀이기구, 지구 반대편 남반부의 이색 풍광을 빼고 나면 그저 평범한 휴양시설에 지나지 않았다. 특별히 눈길을 끌고 감동을 불러 일으킨 것은 원주민의 가무가 시작되고서였다. 500여 평 정도, 키큰 갈대로 원형의 울타리를 쳐놓은 노천극장, 짙은 황토의 맨땅이다. 중앙에는 역시 갈대로 지붕을 얹은 운막 몇채가 있다. 울타리 한편에는 공연장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설치된 약300 좌석의 계단식 관람석, 우린 지금 노란색, 갈색, 은발, 회색 등 여러 색의 모발을 가지고 있는 백인 관광객들과 관람석에 앉아 공연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일행 외에 동양인은 보이지 않았다. 어떤 공연이 벌어질까? 호흡을 조절하며 초조하게 기다린다. 이윽고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 공연장 안에 있는 움막이 공연자들의 탈의실 겸 대기실이었나 보다. 아프리카 특유의 전통 복장과 창, 칼, 화를 든 무사와 추장, 그리고 아리따운 여인, 또한 명의 추술사, 온막으로부터 춤을 추며 황토 맨 땅의 공연장으로 등장했다. 등장인물의 반춤은 맨발의반나의 추사들이다. 전통 무용과 노래를 겸한 연극이 전개된다. 아프리카 스타일의 뮤지컬이라고 나름 이름 지어본다. 무사들의 싸움. 무당의 기원, 슬픈 노래, 빠른 동작의 흑인 투기의 몸짓, 보는 것 하나만으로도 낯선 이국의 문화에 감동된다. 정상연의 낮은 목소리 설명, 추장의 외동딸 배필을 고르기 위한 용사들의 모술 시합이 벌어지고 있다. 결과는 공주가 흠모하던 총각의 우승, 기쁨의 축제가 열기를 더해간다. 이때 주술사가 전면에 나서며 두 사람의 결혼이 불가함을 천명한다. 몇 년간 이어지는 가뭄 흉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주를 제물로 바치라는 신의 계시가 있었다는 선언이다. 축제는 반전되어 온 마을이 오름의 바다로 변해버린다. 주장의 고뇌와 갈등을 나타내는 춤과 노래는 몸짓과 가락이 서럽기만 하다. 주장은 마침내 부족을 위해 사랑하는 딸을 제물로 바치고 비가 내린다. 다악기의 슬픈 리듬이 연주되며 공연은 끝이 났다. 아주 슬픈 이야기죠. 상연의 목소리도 젖어 있었다. 나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공연에 몰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의 노래와 춤에도 우리처럼 한이 서려 있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저들은 이 넓은 광야를 표여하며 달리는 용맹스런 줄로족의 후에 자신들의 땅을 빼앗기고 정복자에게 수백 년간 인종차별을 받으며 쌓인 한은 어떠했을까. 가슴이 점해왔다. 흑백의 갈등이 사라지고 평화의 땅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해본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차 속에서도 우리 일행이 그들의 몸짓과 노래 속에 젖어있을 처연한 사연을 생각하고 있을 때 상현이 입을 열었다. 이곳이 프리토리아입니다. 남아공의 수도이죠. 정신을 차리고 차창 밖을 내다본다. 도시 전체가 아름다운 숲 속에 뒤덮여 있다. 모든 가로수는 예의 자카란다였다. 바람이 불면 도시 하늘에는 보랏빛 향기와 색깔로 가득 일렁일 것만 같았다. 마지막 한산 언덕에는 대통령의 집무실인 유니온 빌딩이 두 개의 아름다운 동물 대칭으로 고즈덕하게 자리 잡고 앉아 있었다. 언덕 위의 작은 빌딩, 마지막 한 울타리가 인상 깊다 했더니 경내로 들어가는 정문에는 초소도 경비원도 없었다. 계단을 걸어서 집무실 건물까지 올라가는 동안 누구 하나 통제하는 사람이 없다. 외부인에게 완전히 개방된 대통령궁의 자유스러움. 무조항의 저항으로 승리한 만델라 대통령의 검은 미소의 의미가 느껴졌다. 집무실로 들어가는 현관 앞 총을 어깨에 맨 흑인 병사들이 저만 치서 동양인들의 내방이 의아한 듯 우리를 바라보며 저희들끼리 담사하고 있었다. 집무실 앞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니 한 폭의 그림처럼 보랏빛 꽃물결이 푸른 나무 숲 사이에서 춤을 추는 듯했다. 숙소로 돌아오기 위해 자동차에 올랐을 때 상현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저 보랏빛 자카란다가 200년 전에 브라질에 옮겨 심었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흑인들로부터 마음의 고향까지 뺏기 위한 백인들의 음모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상현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다. 분명 상현은 죽일 놈과 동일인이 아니다. 그놈에게는 저렇게 섬세한 감정과 포근한 인간미가 없다. 그런데 왜 상현한테서 죽일 놈의 이미지가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일까? 다시 그놈의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두 번째의 만남. 죽일 놈과의 만남. 다시 말해, 군에 입대 후꼭 1년이 되는 날, 나는 가정사정으로 의가사 제대를 했다. 빨리 사회로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일까? 제대 특명을 받고 일주일간은 시간이 너무 늦게 흘러갔다. 조바심이 났다. 아니다. 어쩌면 죽일 놈과의 인연을 빨리 끝내고, 놈으로부터 해방을 바라는 마음 때문에, 군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이 길고도 길었는지 모른다. 그래도 국방부의 시간은 흘러갔다. 예비군 복장으로 갈아입고 저녁 신고를 마치고 그 넓고 두렵기만 했던 연병장을 가로질러 부대 정문을 무사히 빠져나가고 있었다. 최혁영 나좀 보고 가라. 뒤를 돌아보니 그놈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다. 나는 제대 특명을 받고 일주일 동안 가급적 그를 피했다. 그도 풀 죽은 모습으로. 멀리 떨어져 배회할 뿐이었다. 야, 아무리 내가 미워도 날 만나지도 않고 그대로 빠져나가려고 한단 말이니? 말은 원망투로 했지만 얼굴에는 조금도 아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얼굴이다. 사실 네놈이 아니었다면 난 벌써 탈영을 했거나 자살해 버렸을 거다. 넌 정말로 좋은 친구였다. 그동안 모든 잘못 용서해라. 그놈의 이 한마디 말에 나는 놈을 미워했던 모든 일들이 눈 녹듯 녹아버리는 것 같았다. 어쩜 내가 산에 답지 못해서 그의 나쁜 점만을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후회마저도 들었다. 잘있어라 끝까지 군복무 잘 마치고 내게 한번 들려주렴. 한 손으로는 그의 손을 굳게 잡고 또한 손으로는 그의 어깨를 감아 토닥여준 후에 나는 부대 정문을 나섰다. 그리고 한 2년간 나는 그를 잊어버리고 살았다.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살이에 힘겨워 그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것이 옳르리라 사회에 나가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리라는 생각과는 달리 사회생활은 쉽지 않았다. 우선 취직이 힘들었고, 취직하고 나면 적성에 맞지 않아 때려치우고, 다시 취직을 했다가는 또 사표를 냈다. 한 2년을 그렇게 보내다가 공무원이 된 후에야 차츰 생활에 안정이 찾아왔다. 그때 그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 1973년 12월 초, 거리에서는 벌써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기 시작하고, 연말 분위기가 물어 있던 어느 날 퇴근길, 나는 바바리코트 옷깃을 세우고 퇴근하기 위해 도청 정문 계단을 내려와 시내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중앙로 로타리까지의 플라타나스 가로수는 모든 잎사귀를 떨어뜨리고, 앙상한 뼈대는 추위에 움츠리고 있고, 낙엽이 발밑에서 바람에 튕굴고 있었다. 적십자 병원 앞을 막 지나고 있을 때, 뒤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에 걸음을 멈춘다. 뒤를 돌아다 보니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며 뛰어오고 있었다. 야 최하경! 네 형님이다. 잘못하면 객지에서 네 놈을 놓쳐버리고 길거리에서 동태가 될 뻔했구먼. 덥수룩한 머리에 검게 물들인 야전잠발을 걸치고 내게 달려온 그가 죽일 놈. 바로 그 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섬뜩하여 머리가 쭈뼛 서는 것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반가운 생각도 들었다. 어, 죽일놈 언제 제대했냐? 나는 그의 손을 반갑게 마주잡고 흔들었다. 두 달쯤 됐지? 그건 그렇고 출출한데 우선 한대 포할 수 있을까? 자세히 그를 바라보니, 며칠은 깎지 않아 턱수염은 덥스룩하고, 눈은 움푹 들어가, 몹시 피곤한 모습이었다. 문득 제대 후할일 없이 가족의 눈치만 보던 백수 시절이 떠올라 그가 안쓰러워 보였다. 나는 그를 막걸리 총판을 겸하고 있는 요선동 선술집으로 데려가 두부 대포잔을 <놀미> 한 모를 안주로 대포 잔을 나누었다. 내놈이 제대 후한 번쯤은 면회를 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는 막걸리 한 잔을 쭉 들이키고는 원망스럽다는 말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네 놈이 없는 군대는 한마디로 지옥이었어. 나를 이해해주는 놈은 한 놈도 없었거든. 너는 나를 미워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나를 용서해줬지.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여관에서 함께 쓰러져 잤다. 아침엔 해장국을 먹인 후 여비까지 줘서 보냈다. 그후 그는 3개월마다 나를 찾았다. 책이며 노래 테이프며 월부 잡동사니를 가지고 용케도 내 주머니에 용돈이 있는 날만을 골라서 주머니를 털어갔다. 쓸모없는 물건을 가지고 오는 날에는 여비라도 보태주어야 했다. 조금 도 미안한 기색은 없다. 전생부터 영원한 나의 채권자인 양희죽이죽 웃는 얼굴로 나타나서 당연한 듯 손을 내밀었다. 그래도 나를 엮어 넣는 사고를 내지 않는 것을 고마워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과거에 있었던 놈의 생각에 골몰하고 있을 때 상연이 입을 열어 나를 현실로 돌아오겠다. 저기를 바라보십시오! 요하네스버그를 향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 안에서 그의 눈빛을 따라 시선을 돌렸다. 도로 옆 황량한 벌판에는 울타리도 없는 마치 피난 시절을 연상케 하는 지붕을 양철로 엉성하게 엮어 만든 판잣집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전형적인 흑인 마을이죠. 그의 말에 물기가 젖어 있는 듯 했다. 그리고 한 10분쯤 지났을까. 다시 그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본다. 아름다운 숲 속에 유로풍의 아름다운 집들이 그림처럼 펼쳐 있었다. 다만 높은 울타리와 그 위에 전기줄을 두세 줄 띄우고 붉은 판에 검은 글씨로 쓴 위험표시를 군데군데 달아놓은 것이 아름다운 집들을 흠집내고 있었다. 흑인 마을과 가까운 백인 마을은 모두 저렇게 높은 담장도 모자라 전기 울타리까지 해놓았죠. 소수의 나쁜 흑인들의 침입을 막겠다는 의도겠지만, 과민반응이 백인들 스스로 자신들을 가두는 감옥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물기 있는 목소리로 말끝을 흐렸다. 나는 그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왔다고 한 말을 상기하면서 종교인으로서의 아픔이 조금씩 밖으로 분출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분명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일 것이다. 우리를 숙소인 칼튼 호텔에 내려주고 돌아가는 뒷모습이 튼실해 보였다. 박남회장에서의 첫날 1995년 10월 24일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 아침을 맞았다. 오늘 스케줄은 한달 전에 미리 선박으로 보낸 샘플들을 찾아서 박남회장에 미리 정해진 국가 또는 업체별 보스에다 전시하는 것이다. 서둘러 아침 식사를 하고 예약해둔 버스를 타고 전시장으로 갔다. 전시장에는 정상현이 우리보다도 먼저 와 있었다. 깨끗한 정장에 노란색 화려한 넥타이를 맨 그가 밝게 웃으며 내게로 다가왔다. 안녕하십니까, 최계장님. 오늘부터 정신없이 바쁘시겠군요. 요하네스버그는 남부 아프리카의 물류중심지이기 때문에 인접국가에서 많은 바이어들이 올 겁니다. 박람회에 처음 참가하는 내게 용기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허니 들여다 보이는 듯 했다. 고맙습니다. 함께 열심히 뛰어봅시다. 우리는 서둘러 샘플들을 찾아 부스에 진열하기 시작했다. 다른 나라, 그리고 다른 시, 도와도 비교를 해본다. 우리 전시품들이 상대적으로 초라한 듯 보여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더구나 8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배송 과정에서 샘플이 누락된 것이 확인되자 입술마저 타들어갔다. 비워둘 수밖에 없는 2개의 부스를 감안해서 정리를 했음에도 공간 구성이 허전했다. 몇 번이고 재배치를 거듭한다. 오전이면 끝날 것이라 예상했던 진열이 어느 정도 마음에 들었을 때는 벌써 오후가 되었다. 나는 입술이 갈라지고 눈에 실핏줄이 터져 두 눈이 빨갛게 충혈을 일으켰다. 그때 상현이 나를 위로하고 나섰다. 계장님 염려 마십시오. 제가 보기엔 강원도 아이템이 이 지역에 가장 적합한 품목 같습니다. 우선 해충을 잡는 전격 살충기는 이 지방에 해충이 많기 때문이고 자석을 부착한 칠판은 지금 이 나라가 흑인하고 환경개선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그는 자신있게 말을 이어갔다. 아시다시피 이곳은 금광을 비롯해 다이아몬드, 마그네슘, 석탄 등의 광산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방독면과 방진 마스크도 지역 여건에 맞고 주식회사 사냐에서 출품한 냉온수기도 수질이 나쁘고 일교차가 큰 지역 여건을 감안하면 바이어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위로의 말이려니 생각하면서도 그의 논리정연한 말에 한편으로는 기대와 용기도 솟는 것 같았다. 그를 우리 강원도 간에 보내주신 이를 아니 그가 믿고 있는 신에게 영광이 있기를 나는 빙긋이 의미 있는 웃음을 지으며 마음속으로 빌었다. 칸막이로 되어 있는 상담실 안을 정리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다. 긴장감 때문인지 담배가 피우고 싶었다. 테이블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담배에 불을 댕겼다. 깊게 빨아들였다가 후하고 연기를 내뿜는다. 정신이 아찔해지면서 조금씩 기분이 진정되는 느낌이 온다. 격벽 한 너머 전시장에서는 일행들이 상연을 둘러싸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바이어를 상대하는 방법 등 전문성 이야기가 끝나고 이런저런 잡담이 시작되고 있다. 내 귀를 쫑긋 세울 만한 이야기가 상연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내가 이땅끝 아프리카에까지 온 것은 하늘의 계시죠. 미국서 학교를 졸업하고 무역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으로 출장 가는 비행기 안에서 비몽사몽간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종족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로 가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땅 끝이라는 단어가 나를 또다시 죽일 놈을 떠오르게 하였다. 죽일 놈의 월부 구매와 여비를 보태주는 생활을 2년여 쯤 하였을 때 주문진읍에 있는 강원도 동해 출장소로 발령을 받았다. 놈은 그곳까지 나를 쫓아다녔다. 이번에는 월부장사가 아니라 급습 작전이다. 어느날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그가 불쑥 나타났다. 여, 화경이, 발령을 받았으면 우선 이 형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떠나야지. 그래야 여비라도 얼마 보탤 거 아닌가. 제법 그럴싸한 말을 늘어놓으며 내 책상 앞으로 걸어 들어왔다. 갑작스레 발령이 났고, 네놈 주소도 알수 없었고, 나는 저 원수 같은 놈이 멀리까지 찾아다니는구나 생각하면서도 주섬주섬 변명만 하는 내 꼴이 정말 싫었다. 나 그동안 월부장수 그만뒀어. 건설업 하청을 시작했거든. 양양에서 하수도 시설 공사를 하고 있어. 오늘 자재를 운반하고 중간 지불을 받으면 내놈 신세 조금쯤 갚을 거야. 근데 지금 양양으로 가는 길인데 사천에서 자재실은 트럭이 퍼져버렸어. 그는 머리를 극적이더니 말을 이었다. 하경이, 급해서 그러니 20만원만 꺼주게. 아마 모리쯤 와서 돈도 갖고 술도 한잔 살 테니. 미안하이. 그러면 그렇지. 놈이 내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것은 차라리 서쪽에서 해가 뜨길 바라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마음은 안 된다고 하면서도 내 손은 벌써 그놈의 지시에 따라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돈을 세고 있었다. 돈을 받아진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놈은 예상대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벌써 5시가 넘었는데 숙소로 돌아가시죠? 일행 중에 가장 나이 어린 대국 기업 정주임이 내 정신줄을 흔들었다. 시계는 5시 10분을 지나고 있었다. 다른 팀들은 이미 돌아가고 없었다. 정상현의 친절에 마지못해 그의 차를 이용하기로 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목 천둥과 번개가 치더니 오박이 쏟아져 내렸다. 넓은 대륙에서의 천둥과 번개는 우리나라의 그것에 비교가 되지 않았다. 수십 개의 가지로 갈라져 뻗쳐가는 번개와 굉음의 크기를 말로 표현조차 할수 없는 천둥소리는 금방이라도 하늘과 땅을 박살을 낼 것만 같았다. 천둥과 번개가 잦아들더니 이번엔 도토리만큼이나 큰 오박이 자동차 유리창을 깨버릴 듯이 쏟아져 내렸다. 상현은 도로 좌측에 자동차를 멈춰 세웠다. 도로가 하얀 유리알을 깔아놓은 듯 변해버렸다. 자연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그라들쯤 이번에는 사업 성과를 좌우하는 불길한 징조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이때 상현이 다시 자동차 시동을 걸면서 기발한 말 한마디를 던졌다. 이곳에서는 길에서 우박을 만나면 길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마 박람회 참가에 큰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려 깊은 상현의 말에 나는 또한번 감동을 받았다. 이번 출장을 무사히 마치고 좋은 성과를 가지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분명 그의 덕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네, 최남용 작가님의 정 죽일 놈전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